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지금 상승하면서 그 전날 상승했던 폭을 다시 금요일 날 재차 제자리에 돌려놓는 하락폭이 나왔었죠. 그래서 미증시가 나스닥이 3%쯤 급락하는 등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 연준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인데 이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 폭을 좀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좀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9월 4.7%에서 5.1%로 상승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대로 이제 올라서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계속적인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11월 FOMC를 통해서 0.75% 금리 인상의 확률이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지난달 56%에서 97%로 급등하는 등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달도 자이언트 스텝이 확률 70%로 올라가서 이번 연도 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변동성 양세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등 일단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가 매수주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봐서 그러한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야 될 종목군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변동성의 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동성 장세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달 이후 10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군을 좀 살펴봤는데 그 종목군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주가 집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형 반도체 장비 기술 규제 본격화가 되면서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투자 축소 및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런 마이크론 감산 발표 이후에 반도체 주가가 반등을 찍었다는 점 이렇게 좀 그런 시그널들이 외국인들에게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어려운 장세에서 상당히 좀 선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일단은 금요일 날 미증시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게 했지만 오늘 일단은 9만 원대 뭐 초중반대까지 좀 하락을 해준다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에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서 오늘 SK하이닉스 변동성 장세 극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뽑아봤습니다. 네, 어려운 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